네, 현장 취재하고 온 곽상은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가 곧 규제 카드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유력하게 예상되는 규제, 대출 규제입니다. LTV, 그러니까 전체 집값 가운데 얼마까지를 은행이 빌려주도록 할 거냐 하는 이 비율이 현재는 집값의 70%까지입니다. 새 정부가 이거를 50% 수준으로 내릴 거란, 강화할 거란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DTI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상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DTI 비율이 현재는 60%인데 50%로 낮출 거다.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돈줄을 좀 더 줄 거다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각종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을 모든 대출 범주에 포함시켜서 제한하는 DSR도 조기 도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데다 8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대책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이런 규제카드 검토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관망세입니다. 정부의 규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매수 의사를 잠시 접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전셋값이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어서 대출 규제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진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